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향입니다. 요즘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타면 정말 뼈가 시리죠. 그래서 차에 타자마자 히터를 켜면 찬바람만 들어와서 따뜻해질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이렇게 기다릴 필요 전혀 없는데 말이죠. 오늘 내용은 정비사 출신 직원이 알려준 꿀팁인데요. 그냥 저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만약 차가 빨리 따뜻해지지 않고 찬바람만 계속 나온다면 냉각수와 부동액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냉각수는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운행 시 엔진의 열을 흡수한 냉각수가 히터 코어로 이동하고 여기에 바람을 통과시키면서 차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동액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부동액을 보충할 때 물과 희석 비율을 보지 않고 그냥 부어서 보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히터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동액 비율이 높을수록 냉각수가 데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데워지지 않은 상태로 순환되다 보니 빠르게 따뜻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동액은 증류수 혹은 수돗물과 섞어서 사용해야 돼요. 보통 뒷면에 비율별 어는 점이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때 히터에서 나는 냄새만으로 내 차의 문제를 빠르게 알 수 있어요. 꼭 알아야 할 냄새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만약 차에서 물비린내, 오징어 냄새가 난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올해는 침수차가 생겼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방향제를 4개, 5개씩 꽂아두는 차는 웬만하면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 냄새가 난다면 배터리에서 누액이 발생하면서 나는 냄새일 수 있습니다. 달달한 냄새가 난다면 부동액이 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동차가 오버히트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하고요. 차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면 디스크 마모, 디스크 고장 문제이고요.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면 타이어의 캘리퍼나 엔진 벨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타는 냄새가 난다면 헤드 가스켓이나 헤드 커버, 플렉시블 호스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이 또한 빠른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퀴퀴한 냄새는 에어컨 필터의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확인 후 교체해주세요. 여러분, 양 사이드 미러에 열선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이 열선을 활성화하는 버튼이 바로 이 리어 버튼입니다. 꼭 추운 날이 아니더라도 비 오는 날에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히터를 켜고 다니다 보면 차 창문에 습기가 끼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버튼이 프론트와 리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AC 버튼도 같이 켜진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AC 기능은 냉방뿐만 아니라 제습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터를 튼 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AC 기능은 에어컨과 같아서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녹이 슬기도 해요. 그래서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작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휴에 명절 음식을 받으면 보통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트렁크에 실으실 텐데요. 잘못하면 이 음식도 다 상할 수 있습니다. 차에는 트는 히터가 트렁크에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설날 음식을 트렁크에 실으셨다면 꼭 내기 순환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동차 히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혼자 알기 아까운 꿀팁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터넷 휴대폰 약정이 끝나가시나요? 재약정 이동하시면서 현금 최대 47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일요일 밤 10시까지 상담하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정수기 렌탈 사은품도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